87회까지 달라고. 그럼 쫀지가 뭐 해야 되나 좀. 이런 머리 감고 인형도 택배로 받으면 실내로 갑시다. 실내화 신고 신나요. 실내화를 신고 실내를 나가네. 웃기다 그쵸? 구름도 이렇게 어두워. 오늘 동남친구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건전지 사러 나왔는데 3,000원만 쓸 거거든요. 돈 아파야지 싶어서. 안 같아서는 사실 쇼핑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돈 뭐 팔아서라도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하니까 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당분간 좀 쉬자 했으니까 아직도 마음 놓고 그냥 조금 쉬려고. 운전사가 아프고. 하면서 여기서 검사지 같은 3,000원 많이 든 거죠. 너무 많이 든 거 5,000원이나 비싸 3,000원이고. 이거 노래가 꼭 끼워놓을 수 있어서 너무 귀엽죠. 알았어요. 두 개 사려고 힘을 나오는 내품 레전드 리켓다. 운동 구경이나 하고 갈까? 근데 뭐 사고 싶어지긴 할 텐데 아트박스는 갈까요? 3,000원이니까 이거만 사고 갑시다. 운동 키리는 못 참지. 내가 돈 벌어서 넣는 안에 있어서. 너무 슬프다. 뭐라고. 티켓 나온 거 막 겁나 귀여워. 안 살 수가 없게 생겼어. 근데 안 살 거야. 돈 없어. 아쉽다. 이번에 노트북 파우치가 있었는데 비싸서 못 샀어. 10만원 다 내고 2만 3천원? 비싸서 못 샀다. 10만원에 못 사서 버스를 냈어. 그리고 나머지 슬리퍼 중에서 나왔었네. 근데 목표는 이거였는데. 귀여운 킹케이스도 있었는데 3,000원짜리는 못 샀어요. 연합도 없지. 결국 다 먹은 술을 남은 년 여름에는 보드카 그리고 빈치 하나 초콜릿 그 애기 같이 먹네. 그래도 맛있다. 술 먹고 남은 걸로 비용차도 마시고 과자도 먹다 남은 거랑 새로 깐 거도 비웠다. 버리면 끝. 그리고 술도 다 먹었다. 비용차도 다 비웠고 속상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자야지. 졸려. 피곤. 미소에서 사왔던 습도계는 온도계인데 습하대. 제습기 틀게요. 현지 가서 들은 거라 사온 걸 줬네요. 다시 벽에 걸고 4시간만 할게요. 중간 시간까지만. 8시간 하면 물이 넘칠 것 같아. 저 기계 귀찮다고 물을 안 비워놔가지고. 더웠는데 바람 부니까 시원해서 좋네요. 기계 온도습도 좋아. 안 좋은데 좋게 만들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니면은 나왔을 때 좀 슬플 것 같았는데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행히 원하는 게 나왔어요. 다행이죠. 이상한 거 나왔으면 슬퍼서 울 것 같았는데 왜냐면 술을 마셔가지고 마음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16종의 쿠키론 킹덤 키링 중 두 종의 히든 쿠키가 숨어있대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림자는 밀키웨이 맛 쿠키. 제가 쿠키론을 접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 최근에 그나마 시작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앞뒷면이 다 비닐이 있는 것 같은데 오로라 키링인 것 같아요. 예.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까 입에 넣지 말고 습한 곳과 직화기 직사광선을 피하고 먹지 말고 대충 다들 아시는 주의사항이 적혀있어. 애들로 쓸 수 있도록 적어놓은 거겠죠? 근데 밀키웨이 말고도 용감, 용코, 천코, 마코, 용감한 쿠키, 천사만 쿠키, 아오사만 쿠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웨어울프 맛이랑 밀키웨이 사다 못하면 이제 코코아나 마카롱까지만 이렇게 밑에 줄 아이 들었고 싶었는데
다행히 좋은 게 나왔어요. 근데 쿠키를 해보니까 스토리 막 스킵하다가 좀 보면 감초맛 쿠키 얘가 장난구덩이고 없는 츤데레고 귀엽더라고. 생긴 건 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닌데 성격은 귀여운 것 같아. 일단 비닐 앞뒷면을 다 뜯었고요. 뭔가 제 최애 키링이 탄생한 것 같아서 좋네요. 자다가 일어났더니 머리가 아파. 반짝반짝 우르라. 너무 귀여워. 밀키웨이 쿠키. 그리고 아크릴 참 2,000원에 득템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귀엽네요. 쿠키랑 가차 많이 열어봤는데 피규어 다 쓸데없었고 이쁜 거 안 나오고 이래서 짜증났었는데 오랜만에 키링으로 또 덕을 봤네요. 좋네요. 히트 같은 경우는 사고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이라 써있는 건가? 이거 사놓고 잠들어서 안 먹었어. 편의점에서 좀 비싸더라고요. 내 용기가 너무 탐나갖고 그린 요거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도 궁금해갖고 사왔습니다. 스프는 안 들어있겠죠? 안 되는데 심평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콤포트 스트로베리 이거는 아래에 이렇게 또 잼이 있어. 근데 콩으로 만든 건가? 냉장 제품인데 냉장을 안 하고 그냥 먹어. 귀엽죠? 이거는 냉장고 배송국이 되는데 안 와. 배고파서 이거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 길을 열어봅시다. 뭔가 키링이나 이런 거 보관하기 딱 좋게 생겼어. 이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비닐을 열었는데 냄새가 딱히 좋진 않다. 약간 물기 있고 상한 냄새나. 그래서 상하진 않았겠죠? 아직 아닐 거야. 모양이 되게 예뻐.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전 통이 이렇게 비닐로 돼 있으면 안 사는 편인데 다행히 비닐도 아니고 새겨져 있어. 유통기한이 6일까지네. 오늘 4일이야 먹을 수 있어. 스푼 가져오고 저는 새 스푼인데 뜯었어요. 꾸덕꾸덕해. 덩어리 났어. 맛있진 않아. 뭔가 진짜 상한 맛 나는데 스트로베리 맛도 나고 딸기맛? 좀 시원하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이 상태로 먹으니까 딱히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맛이 잘 모르겠어. 맛있는지 얼려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볶으니까 맛있어. 그린 요거트 이제 무슨 맛으로 먹지를 했는데 재미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예전에 얼려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뭔가 얼려 먹으면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이거 볼때 한번 보세요. 먹고 진짜 먹거든요. 꼬덕꼬덕. 냄새가 끊어서 그렇지 맛있어. 예, 오늘 전 이쁜 통 얻었습니다. 꼭대기죠? 두 개 싸면 더 이뻐. 맛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느라 밥을 아예 안 먹었거든요.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햇반을 가져왔는데 어디 뒀는지 하나가 안 보여. 분명 갖고 왔거든요. 근데 뭐 갖고 오자마자 버렸진 않았을 거잖아요. 저 먹지도 않았는데 냄비에 넣어놨나? 아 그러네. 냄비에 넣어놨네. 아 이런 참 두 공기 먹긴 좀 그러니까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놔둬야겠다. 냄비 씻고 물 받고 남은 라면 하나 있어서 끓여먹을게. 이 시간에 새벽이랑 뭐 먹는 것도 혼날 텐데 다른 음식 먹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건강식으로 엄마가 좋아하긴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렇다고 굶으니까 굉장히 좀 끌려서 몸이 아프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냄비 닦고 물 먹고 물 한번 끓입시다. 제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밥이라도 좀 챙겨 먹자 싶어서 전에 올려뒀던 고기 그리고 생김에 맛있는 차가운 김치 그리고 이거는 디저트로 먹을 건데 탕으로 만들었다가 조금 실패했던 일단 올리고당에 물엿이 많이 들어가서 망한 것 같거든요. 그 휘저어가지고. 그리고 그 그린 요거트는 사실 좀 얼려먹고 차갑게 먹어야 맛있단 말이 있어갖고 얼려왔어요. 스트로베리 그린 요거트인데 그냥 먹어도 맛없다니까.
스푼도 섞었거든요. 근데 이게 멀어갖고 안 떨어져. 플라스틱 스푼이랑 이거 먹는 동안 이게 좀 풀리면 여기를 담아서 포도랑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밥 준비됐다. 준비됐어. 어텐. 우울해서 술 마신 다음에 밥 먹기. 많이 우울합니다. 그래.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자. 좀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또 배고파서 밥은 들어가네요. 와. 맛있다. 아이스크림에 포도 탄산에 얼음 가득까지. 우울한데 잘 됐죠? 상무하다 마음이 없게. 제가 좀 되게 평범한 것 같거든요. 늦게 자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후회. 난 맛있어. 망했어. 맛있다. 과일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쵸? 빨리 녹았으면 좋겠다. 그린 요거트 맛있게 해먹게. 또 녹아서 힘들게 꺼냈고요. 좀 깔끔하게 꺼내지 않았나요? 원래보다 맛없는 게 없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 냄새가 아직 꿀하네. 유산균 냄새인가 이게 바로. 근데 꼬릿한 향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그래서 과일 토핑이랑 먹는 건가? 우와 꿀. 조합이 미쳤다. 말도 없을 수가 없다. 혼자 녹으면 막 뿌셔놓고 먹으니까 너무 안 녹아. 아이스크림 가져왔으니까 그냥 뿌듯이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그럼 이거부터. 좀 딱딱하게 잘 된 거거든요 얘는. 이거 먹고 이거 아이스크림 먹고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남은 더블비앙코를 섞어. 딸기 맛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섞었고요. 이거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유튜브나 레시피 따라 이거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초콜릿에 코팅해가지고 묻혀서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부셔가지고 그냥 녹은 녹산 상태든 뭐든 그래야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된장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티저스 엄청 많이 들어가. 당뇨겠는데? 그린 요거트 건강해서 초콜릿 이렇게 많이 넣으면 당뇨겠는데? 그래도 처리할 거 없어서 별명인데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 같지. 한 초콜릿 넣고 렌즈 넣어줍시다. 가득하죠. 괜찮아졌는데? 거의 한 번 받았어. 코팅해줘야 할까? 또 한 번 돌릴게요. 딱딱하게 굳어서 안 녹기도 하고. 다 써가고 계시죠? 잠깐. 안 돼. 이것은 그릭 요거트. 초코랑 섞어서 아이스크림하고 녹인 거. 이게 제 뭔가 싶겠지만 위에 뿌린 건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우유예요. 뭔가 연유 같죠? 집에 있길래 우유까지 뿌렸어. 이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 요즘 빨리 녹으라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라 차베트처럼 녹으라고 액체를 뿌리면 좀 빨리 녹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부었어. 맛 좋아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초코랑 우유니까 초코 우유 맛없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비주얼이 엉망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전에 그 복숭아랑 요거트 복숭아랑 우유는 맛있게 먹고 남은 거 엄마가 버리셨어가지고 그래도 그때 맛있게 먹었어서 좀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는 두려워 맛이 없어가지고. 물티저스가 왕창 들어가서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 하고 만든 건데 스트로베리 딸기잼만 나는 건 맛이 없고요. 잼 섞인 부분 약간 덩어리졌어. 잼이 없는 부분은 먹을만하다. 잼이 있는 부분이 맛이 없네. 좀 녹으면 먹을만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초코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당분 덩어리. 딱히 만들어 먹는 거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그냥 이 그릭보다는 좀 낫다. 그러니까 내가 저는 먹다 버려야 될 것 같아. 일단 칼로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아깝긴 한데
아, 근데 그린 요거트 제가 많이 안 먹어봐서. 사실, 안 좋아하는 맛이라, 버리기 아까워, 건강한 식품이라는데. 아, 근데, 초코 많이 넣어서 애매해. 좀만 먹고 버려야겠다, 그럼. 돈 있어. 맛있진 않아요. 솔직함. 엄마는 외계인가 생겼어. 뭔가 최악의 비주얼. 최악의 아이인데, 최악의 아이? 최애 아이 말고. 우유를 구워서 그나마 좀 덜 맛이 없는 것 같아. 우유를 구우니까 그나마 맛있는 것 같아. 우유 먹었으니까 최악의 맛인데, 진짜. 통에서 안 떨어져? 또 안 녹아가지고.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데 맛이 없어. 초코 덩어리 맛있다, 확실히. 루트저스 같이 생긴. 이름 기억이 안 나. 만나고 루트저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초코는. 근데 딸기잼 부분 진짜 별로야. 그린 요거트 이렇게라도 조금씩 먹어 치워야겠다. 다 먹어 치울 수 없더라도 조금씩 먹어 치워야겠어. 나를 먹을 만하다, 평.